공항. 일단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항에는 설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승무원이 차마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가득한데요. 뭐야, 뭔데요? 난 진짜 자주 갔는데 몰랐어. 그래요? 그 첫 번째는 항공권에 있습니다. 진짜? 만일 미국행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항공권에 이 글자가 적혀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저렇게 찍혀 있었던 적 있습니까? SSSS? 네. 저기 미국 항공권에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나 봤어. 이거. 아, 찍혀 있었어요? 저기? 네, SSS.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뭐, 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미 없는 그 철자들의 나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드야? 저게 어느 정도로 드문 거냐면요. 평균 만 명 중에 다섯 명. 약 0.05%의 승객들이 항공권에 이 표시가 돼 있다는데요. S4개, 이 코드의 정체는요.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의 약자입니다.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 당신은 2차 보안 검색이 적용될 관찰 대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공항 속에 요주의 인물이 된 건데요. 이걸 봤다고요? 죄송한데 미국을 최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SSSS 코드가 생긴 이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최악의 테러 사건 9.11 테러 기억하시죠? 이같이 끔찍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미국 운수보안국이 도입한 공항 보안 강화 시스템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비슷하게 있습니다. 편도 항공권만 예약한 경우 불법 체류가 의심되기 때문이고요. 어허. 그리고 현금 결제를 한 경우 이러면 개인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의심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또는 출발 당일에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그 외에 여행 위험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 해당하면 항공권에 이 코드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처음 알았네요. 저는. 자, 그럼 공항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랑 내릴 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입국 심사. 세관. 세관 검사. 세관. 세관 검사. 입국장에만 있는 이것의 정체, 바로 카펫입니다. 자, 출국장 바닥은 대리석인데요. 네. 입국장 바닥은 푹신한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인천국제공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공항은 물론이고요. 인도, 싱가포르, 아시아 공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카펫을 깔아줘야 기분이 좋아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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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입국장에만 카펫이 깔려있는 이유, 바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 출국장은 승객들이 각자 탑승 게이트를 찾아서 흩어져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복도는 폭도 좁고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한꺼번에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아, 몰리지. 이때 발생하는 캐리어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이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이 뛰어난 카펫을 설치하는 거라고 합니다.